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오늘은 7년 만에 리뉴얼한 뱅앤올룹슨에 나와 있거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B&O 하면 네. 하이엔드 스피커의 대표 주자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또 구독자분들 B&O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브랜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뱅앤올룹슨은 1925년도에 피터 뱅 그리고 스벤드 올룹슨이라고 하는 두 창업자에 의해서 이제 브랜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덴마크 시골 마을에서 라디오 개발을 시작으로 뭐 턴테이블이라든지 CD 플레이어 수많은 라인업의 스피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고요. 192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뭐 사운드 기술 그리고 장인 정신, 덴마크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브랜드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워낙에 비에노가 있던 자리였는데 네. 지금 한 7년 만에 리뉴얼을 해서 네. 풀 라인업이 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일단 소형 제품군들,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 헤드폰 소형 제품들 그리고 이제 플렉시블 제품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중소형 스피커 그리고 이제 홈 제품이라고 하는 TV나 대형 스피커 라인까지 전체 모델이 저희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풀 라인업이 있는 중에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처음 한번 보면 좋겠거든요. 네. 네. 앞쪽에 이제 이 공간은 배우 리빙룸이라고 해서 이제 실 사용하실 고객님들의 거실 공간을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놓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배우 비전 하모니라고 하는 저희 가장 대형 88인치 TV 그리고 양쪽으로는 뱅앤올룹슨 이제 90주년 기념해서 출시된 배울랩 90이라고 하는 스피커 그리고 뒤쪽에는 배울랩 28이라고 하는 스피커 그래서 이제 5채널로 홈시어터 구성을 네. 구축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스피커면서 TV가 같이 되어 있는 이 제품이 저는 어떻게 작동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한번 TV를 켜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네. 이 사운드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네, 네. 지금 TV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우드 그릴로 되어 있는 게 TV 자체 스피커고요. 네네. 6개의 스피커가 세팅이 되어 있고 3채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TV 자체만으로도 입체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배울랩 90이라고 하는 모델은 총 1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개당 출력이 8200W입니다. 360도 전방향으로 스피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느 공간에서 들으시더라도 네. 풍부하고 파워풀한 사이드를 들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한 가지가 생겼어요. 네.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고 나서 TV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 네네. 분명히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계십니다. 일단 네. TV가 켜질 때 시간이 한 29초, 30초 정도 되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조금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스피커 세팅을 통해서 오프되더라도 이 스피커가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화면만 이 예, 상태 되게. 그대로 이제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는 네 맞습니다. 네네. 또 이 데몬스트레이션이 네. 또 주는 또 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디자이너분이 이제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좀 보고 디자인 영감을 얻어서 TV가 켜지거나 꺼질 때 이렇게 날개짓하는 모습으로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V를 오프해서 꺼놨을 때 화면 자체가 이제 검정색으로 좀 보기 안 좋다 보니까 리프트 방식으로 화면이 내려오고 우드 그릴이 화면을 가려줌으로써 조금 더 인테리어적으로 예쁘게 네. 보일 수 있는 그런 컨셉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TV지만 그냥 스피커처럼 보이게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TV가 화면이 가려진 상태에서도 휴대폰 블루투스라든지 에어플레이 연결로 그 상태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경험한 엄청난 용량의 스피커, 베오랩 90인가요? 네. 뭔가 우주가 연상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도 어마어마하다고는 들었는데, 스피커에 대한 성능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베오랩 90 제품은 저희 뱅앤올룹스 이제 90주년을 기념해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BMW의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보고 좀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스피커 자체적으로는 총 1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전 방향으로 사운드가 펼쳐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력은 8200W로 고음, 중음, 저음, 음역대를 나눠서 고름 분포로 사운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전시된 공간에는 이제 페르시안 나이트 블루라고 하는 커버랑 브라스톤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색상도 다 변경해서 조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블랙 컬러에 실버라든지 화이트 톤의 또 커스텀 제품으로도 제품을 오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가장 좀 신선했던 게 이런 비스포크 라인이 나와서 그 인테리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이제 다 구비해 놨다고 하고 그렇게 아시아 최초라고 들었어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이런 머티리얼의 소재가 늘어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특히 이 스피커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 컨셉 자체가 이제 아래쪽은 우퍼 베이스를 담당해 주는데 위쪽 스피커랑 좀 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더 신선한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오프 상태에서는 지금 앞쪽에 우드 그릴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 플레이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커버가 열려서 사운드 재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연극에서 막이 이렇게 열리는 거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오랩 28 제품은 저희 브랜드에서는 가장 이제 신형 스피커 라인업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를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그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 스피커 라인들을 미리 다 심어놔야 나중에 깔끔하게 마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B&O에서는 이제 미리 구입을 하시고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한지.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을 또 드려요.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놓으실 위치 선정해 주시면 그곳에 어떤 케이블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그 위치에 선을 이제 뽑아 놓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설치하시는 때에도 케이블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 없이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골드 색상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게 베어비전 컨투어 제품. 네. 베어비전 컨투어 제품은 저희 쪽 그 TV 중에서는 좀 작은 사이즈. 지금 보시는 제품이 이제 55인치고요. 48인치. 두 가지 사이즈여서 제품들을 이제 세컨 룸이라든지 거실 공간보다는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사용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기본 컬러는 골드, 실버, 블랙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간적으로도 인테리어 색상 컨셉에 맞춰서 세팅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사운드바 배우 사운드 스테이지라고 하는 저희 뱅앤올룹슨의 사운드바 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트모스, 가상 3채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영화 보실 때에도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으실 때에도 타사 TV 비교하면 훌륭한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 모양을 보니까 돌아갈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뒤에 벽이 있어서 다 돌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꽤 많이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회전해보고 계시는데요. 180도까지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방 공간 어디서 보시더라도 편하게 각도 조절해서 시청각 각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이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스피커인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배우랩 50 제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품 플레이가 되면 위 네. 트위터 상단 부분이 이제 올라와서 보는 즐거움과 함께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고요. 네.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세모, 원형, 네모 이 도형이 다 조합되어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바디와 패브릭 소재 그리고 우드 소재를 다 채택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제품으로 저희 브랜드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가 되는 메인 제품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공간에는 항상 소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네. 그 구독자분들한테 집에서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음악을 청음하시는 공간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모든 걸 충족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실제로 TV도 보는 눈높이가 있는 것처럼 스피커도 들으실 때 그 귀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제품들을 너무 아래쪽에 두시거나 선반 위에 올리시는 것보다는 앉아서 들으실 때 그 비슷한 높이에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한 부분이지만 스피커 앞쪽에 다른 제품들을 놔서 소리가 나오는 걸 좀 방해하지 않게끔 좀 그 트인 공간에서 사운드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사운드를 들으시기 위한 팁이다라고 아 그리고 됩니다. 저는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거실에 이런 TV와 오디오 뭐 5채널이나 그렇게 세팅을 하면 저는 그 식당 쪽이나 옆으로 비는 복도 쪽으로 소리가 세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완벽한 사운드의 구축이 가능한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네. 네. 일단은 공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반사음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5채널 구성이다라고 하면 이제 한쪽으로는 튀어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 공간 내에서 음악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이제 스피커들이 이제 들으시는 공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부분까지는 크게 고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비에노 스피커는 워낙 또 그 단종된 제품도 이렇게 매니아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랩 8000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갖고 온 게 이제 이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배우랩 8000 모델이 단종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패브릭 소재로 마감되어 있던 게 우드로 되어 있고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이 상단 부분이거든요. 이게 뱅앤올룹슨 특허 기술이에요. 이 스피커 렌즈고요. 소리가 위로 올라와서 이 벽이랑 천장을 타고 180도로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허 기술이 다 포함돼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운드 쉐입 같은 경우는 처음 네. 나왔을 때 굉장히 모든 분들이 와 이런 스피커가 있어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오이빈드 슬라토도 네, 디자인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네. A9 저희 그 베어플레이 A9 제품과도 동일한 디자이너 분께서 이제 해주셨고요. 커버 색상은 총 13가지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디자인과 원하는 개수, 원하는 색상의 커버 조합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커스텀 스피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은 이제 벽 설치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벽 한 공간에 그림이라든지 다른 인테리어 소품으로 세팅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요 배우 사운드 쉐이프 제품으로도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듯이 세팅 한 켠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게 8개가 하나의 구성이었던 걸로 아는데 뭔가 변경된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저희 매장에도 6개 세팅이 도입이 됐고요. 6개부터 짝수로 계속 늘리시면서 조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머트리얼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우드가 돼 있고 네. 여기는 뭐 기본적인 것 같고 이거는 크바드라드 원단으로 보이는데 네. 우드 커버 그리고 일반 커버 크바드라트 커버 있고요. 네, 디파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 모델은 크바드라트랑은 조금 더 다른 디자인 소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컨셉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머트리얼은 4가지 그리고 색상은 13가지 네, 그렇게 네.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얘를 세팅하고 나면 어디서도 없는 나만의 원앤온리의 스피커가 가능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시는 게 움직이는 스피커들을 또
관심도 많으시고 사용도 자주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저는 이 그 쉐입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놈 아키텍츠 스튜디오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배우 사운드 스테이지라고 해서 가로 형태로 그냥 이렇게 세팅하실 수도 있고 벽 설치가 가능한 두 가지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일반 커버와 그리고 이제 크바드라트 커버로 조합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이제 브론즈 톤의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실버 프레임 그리고 골드 프레임 브론즈 프레임 그리고 나무 우드 원목 그대로 살린 스모크드 오크라고 하는 이제 에디션 제품까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오크 프레임에 이렇게 그 패브릭이 되어 있는 게 좀 독특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게 벽에 설치됐을 때 좁고 긴 직사각형이 주는 또 새로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넓게 뚫려 있는 공간에 두면 좋을 것처럼 느껴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선반 위에 두시거나 지금처럼 뭐 테이블 위에 올려 두실 수 있는 세팅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스피커는 전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360도로 사운드가 펼쳐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이제 크바드라트 그리고 나무 원목 그대로 되어 있고요. 색상은 총 세 가지입니다. 에디션 제품 노르딕 아이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블랙 오크 그리고 내추럴 오크 제품인데 내추럴 오크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밝은 색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걸 보면 저는 이것도 또 디자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디자인이던데 네, 배우 사운드 레벨 제품인데요. 지금 두 가지 색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두실 수도 있고 바닥면에 그냥 눕혀두실 수도 있고요. 세로 방식으로 벽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팅하는 위치에 따라서 사운드를 또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놓였을 때는 전방향으로 사운드가 나오게 되고 바닥에 눕혀놨을 때는 360도 위쪽으로 전체 펼쳐주게 이런 부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레벨 제품은 배터리가 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없이 지방 공간에서 어디를 다니시건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큰 장점이네요. 네. 아마 리빙피플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이름인 그 미카이 아나스타시아데스 디자인의 이 제품인데 이름이 엣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 긴장감 있는 굴러갈 것 같은 그 디자인이 참 인상적이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동전이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디자인 모티브로 얻으셨다라고 하고요. 네네. 사운드는 양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뱅앤올룹슨 어플을 통해서 원하시는 한쪽 방향으로만 사운드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굴리면서 직관적으로 볼륨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갔을 때는 볼륨이 올라가고 반대쪽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네네. 아래쪽에 스탠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리게끔 안전하게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굴리면서 볼륨 조절하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핸드폰에서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제품 그대로 이동하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아름다운 공간에서 빠질 수 없는 기억에 남는 음악을 선사하는 뱅앤올룹슨의 풀 라인업을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 리빙피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